네, 놓치면 아쉬운 더하기 뉴스 시간입니다. 이채연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자, 더하기 뉴스 첫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아이스크림 핥다가 징역형, 아니 왜 징역형까지 위기에 처했다는 거예요? 네, SNS에 퍼진 영상인데요. 한 여성이 냉동고에서 아이스크림 뚜껑을 열어서 핥은 뒤 네. 다시 넣어둡니다. 아이고. 동영상을 찍은 남성이 핥아보라, 다시 집어넣으라 이렇게 말하는 소리도 들리는데요. 예, 소비자도 황당하겠지만 회사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아요. 아, 예, 그렇습니다. 아이스크림 회사 측은 텍사스주에 있는 월마트에서 벌어진 일이라며 경찰에 바로 신고를 했습니다. 네. 또 문제의 아이스크림은 팔리지 않았다며 소비자 불안을 없애기 위해 그 냉동고에 있던 모든 아이스크림을 폐기했습니다. 아, 그런데 그 아까 화면에 나왔던 그 여성은 잡혔습니까? 아직 아닙니다. 예. 미국 경찰은 여성의 신원을 파악하고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텍사스 경찰은 이번 사건을 중죄로 처리하겠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붙잡히면 2급 중범죄에 해당돼 최소 징역 2년에서 20년까지 선고될 수 있다고 합니다. 아이고, 큰 일이네요. 자, 두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기내난동 실형의 2억 배상. 와, 이거 엄청난 처벌이네요. 네, 미국은 9.11 테러가 벌어진 이후 기내난동에 대해 굉장히 엄격하게 다스리는데요. 예. 하와이 법원은 지난 2월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린 한국인 승객의 징역 6개월 실형과 함께 항공사에 2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을 했습니다. 예. 2억 원은 비행기 회항 비용과 비행 일정 변경, 승객들에 대한 추가적인 숙박비 등이 포함이 됐습니다. 예. 한국인 남성은 위스키를 병째 마신 후 취한 상태로 탑승을 했고 옆자리 아이를 괴롭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를 막는 승무원에게는 고함을 지르고 달려들기도 했습니다. 여객기에 탔던 군인들이 남성을 제압했지만 기장은 긴급 회항을 결정했고 남성은 하와이에서 체포돼 수감된 상태였습니다. 그렇군요. 자, 마지막 키워드 보겠습니다. 알래스카도 32도 무더위. 아유, 알래스카가 이렇게 덥습니까? 네, 가족들이 물가에서 더위를 식히고 있는 이 사진 보시죠. 예. 이곳은 북극 바로 밑에 있는 알래스카 최대 도시 앵커리지에 있는 호숫가입니다. 오호. 한낮 기온이 32.2도까지 치솟자 주민들이 호수로 몰려 나왔습니다. 원래 알래스카는 이맘때 기온이 18도 정도라고 합니다. 예. 32도라는 기온은 알래스카가 기상 관측을 시작한 이래 역대 최고 기온입니다. 그렇다면 이 북극 지방에 있는 사람들, 주민들은 이 32도를 어떻게 느끼 이거나요? 네, 알래스카 주민들은 당연히 더위에 익숙하지 않아 심한 고통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알래스카에서 열린 3km 산악 마라톤도 선수들이 중도 포기하거나 기권하는 사례가 속출했다고 하고요. 개썰매 경주대회도 취소가 됐다고 합니다. 이상 고온 현상이 북극 지방까지 뒤덮고 있어 올여름 정말 걱정됩니다. 그렇겠군요. 지금까지 이채연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